안녕하세요. 저는 준호예요. 강남역 스퀘어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민준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준호예요. 강남역 스퀘어점 디자이너 유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처음에 신예림 학생의 머리 상태를 봤는데 염색을 좀 과하게 많이 했더라고요. 평상시에 이제 뭐 머릿결이 너무 워낙에 안 좋아서 부시시한 느낌이 많았고요. 과도한 시술 때문에 그 뭐 파마라던가 그리고 뭐 염색이라던가 그런 이제 복합적인 시술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시연 학생의 머리 스타일의 경우에는 머리가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져서 3톤으로 이제 보였는데 맨 위에는 이제 일반 머리가 1cm 정도 뿌리가 자라 있었고 그 밑에는 한 달 전에 염색을 했었던 부분 이제 브라운으로 남아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좀 길게 탈색을 정말 여러 번 한 탈색 모였거든요. 되게 손상이 가장 심했던 머리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단발머리 이런 느낌만 들어가지고 뒤에 이제 네이프 부분을 이제 조금 부분을 좀 잘라내면서 뒤에 볼륨을 좀 쌓아줬어요. 제일 큰 문제점이었던 이제 머리결인데 이제 학생분한테 이제 했던 시술이 조금 특수한 시술이었어요. 극손상 상태에서 이제 염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제 머리가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샴푸실에서 이제 뭐 염색약에 있는 이제 화학적인 부분들을 좀 날리는 작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이제 완성됐을 때 좀 윤기나는 머릿결, 뭐 찰랑거리는 느낌을 좀 더 이제 강조해 드렸고요. 또 최대한 손상을 좀 적게 해주면서 이제 톤을 좀 정갈하게 맞춰 드렸어요. 시연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3톤으로 나눠져 있어서 균일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더 극대화돼 보였었어요. 그래서 커트 자체도 사실은 손상이 된 모발들은 끊기다 보니까 층이 균일하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라인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장을 조금 많이 잘랐어요. 아무래도 지저분했던 부분은 너무 계속 뭔가 머리를 기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기장을 많이 자르고 커트로 더 깔끔함을 주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어두운 거는 또 원치 않으셔가지고 시연 학생이랑 상담을 통해서 조금 예쁜 컬러로 가자 해서 이제 코토리 베이지라고 조금 애쉬하면서도 베이지한 그런 약간 조합을 만들어내서 되게 컬러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해드렸고 결과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관리에 또 소홀하면은 오늘 했던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다음에도 계속 예쁜 머리 해드리고 싶어요. 대화여대를 재학 중이신 이제 시연 학생을 처음 만났는데 비포랑 애프터가 확실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이게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그냥 머리를 끽 해주고 마는 것보다도 뭔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뭔가 터치를 해주는 기분이어서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.